안녕하세요. 카짐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의 베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생김새가 코나를 닮은 듯하죠. 실질적으로 만나보니까 상당히 사진에서도 좀 작게 보였는데 참 아담하네요. 무엇보다 요 밑에 DRL이 지금 네모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옆에 캐스케이드 그릴 안에는 또 이런 격자 무늬의 그릴을 넣어놨고요. 요것과 이 네모난 DRL이 어울려서 거기다가 요 또 눈 헤드램프는 이렇게 좀 쪽 제적을 개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도형 요소들이 어울려서 좀 장난감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래 거랑 중간 거는 이거고, 이게 플럭스라고요? 네, 최고사양. 최고사양.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더욱더 좀 콤팩트 SUV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휠하우징에 플라스틱 덧대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도어 하단에도 플라스틱을 덧대 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어떤 SUV의 그런 방정식을 따라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핸들 밑에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깊게 파여 있잖아요.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콤팩트 SUV지만 약간 좀 엣지 있는 디자인을 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뒤에서 돌아가서 보면은 약간 좀 어디서 본 듯하죠. 볼보의 XC40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폴로라든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밋밋하지 않게끔 이 테일램프에다가는 이런 패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재밌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밤에 길에서 볼 경우에는, 뒤에서 특히 봤을 경우에는 약간 좀 귀여우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차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선형으로 이렇게 굼실굼실한 디자인인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리어 램프라든지, 그리고 앞쪽에도 그런데 이 리어 테일램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직선이, 캐릭터 라인이 차의 어떤 굼실굼실한 이미지와 어울려서 좀 단단한 이미지를 주는 데 일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 DRL도 마찬가지고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차의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오히려 좀 단단하게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스토닉 차체 사이즈지만 스토닉보다 높이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원상 더 스토닉보다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C필러가 두껍게 자리 잡아서 좀 더 강인한 그런 인상을 주게끔 해놨죠. 그러니까 앞에 A필러, B필러는 좀 가늘어요. 하지만 옆에서 볼 경우에는 이런 C필러가 두껍게 자리 잡아서 강하게 보이게 하는 데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옆에 있는 캐릭터 라인은 이쪽 앞에서 보면은 좀 더 쭉 뻗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사이드미러 밑으로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에 티구안에서 봤었던 것처럼 약간 폭스바겐에서 그런 스탬핑으로 꽉 찝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 펜더도 살짝 부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SUV스러운 그런 느낌을 살리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베뉴 인테리어를 한번 쓱 보여드리겠는데요. 인테리어를 보시면 확실히 좀 콤팩트 SUV답게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송풍구 테두리라든지 아니면은 저 센터 디스플레이 테두리, 그리고 기어 노브 테두리, 그리고 저 온도 조절 장치 테두리. 그래서 베뉴가 이번에 상당히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지금 이 차는 선루프가 안 들어갔습니다만 보시면은 투톤 컬러를 조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합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고, 또 안쪽에 있는 도어 핸들도 살짝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금속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놨네요. 젊은 감성을 드러냈습니다. 글러브 박스가 있고요. 글러브 박스가 참 가볍네요. 이런 걸 보면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리고 안에 마감도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이쪽 위엔 별도의 또 공간을 하나 뚫어놔서 잡다구리한 물건들을 담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보시면 PT병도 담을 수 있을 공간이고요. 위에도 손잡이 겸 어떤 작은 공간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를 한번 보겠는데, 센터페시아 화면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 손에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크기가 눌리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이 있고요. 볼륨 버튼 되게 크네요. 근데 이런 움직이는 거 보면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은 있죠. 그리고 버튼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다이얼식으로 고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도 큼지막하게 가운데 해놨고요. 중단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공조장치는 보시면은 이제 큼지막하네요.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만 하고요. 온도 조절은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또 풍량은 여기서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건데 여긴 디스플레이만 하고 바람 방향 설정 그리고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키거나는 이쪽 다이얼로 합니다. 이건 디자인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별도의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는 없고요. 밑에는 USB 메모리 포트하고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왼쪽에는 12V 시가잭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 별도의 뭐가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냥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어 노브가 있는데 기어 노브가 잡는 맛은 좋아요. 근데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이번에 티볼리도 뭔가 피어오를 것 같이 생겼는데 민자였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PR&D고 왼쪽으로 밀면은 수동 변속기로 바뀌고 또 이쪽엔 이제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도 열선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트랙션이 있어서 이거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기능인데 드라이브와 트랙션이 있는데 한번 누르면 드라이브, 한번 누르면 트랙션.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뜹니다. 한번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 에코, 노멀 중에 고를 수가 있고 또 한번 누르면 이제 트랙션 모드여가지고 스노우, 머드, 샌드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셀토스도 들어갔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가 있고 가운데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3시 방향 스포크에는 메뉴를 고르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모아져 있고 왼쪽에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핸즈프리 기능들을 이쪽에 모아뒀죠. 네, 그리고 베뉴는 확실히 좀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고급 소재를 안 쓴 건 티가 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뭐 센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이네요. 그리고 지금 우레탄이 쓰인 부분은 이쪽 도어 쪽에 있는 암레스트에서 이 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두들겨보면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가공을 그래도 좀 신경을 썼는지 아주 그 저렴한 플라스틱을 두들기는 느낌은 나진 않습니다. 이쪽엔 이제 컵홀더가 두 개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 센터 암레스트가 있고 열어보면 네, 그리고 이거 이번에 거의 뭐 베뉴에서 굉장히 핫한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버튼 보이시나요? 스티어링 휠 컬럼에 있는 버튼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스티어링 휠이 있고 오른쪽 방향 지시등 레버가 있고 이 버튼이 있죠?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거의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건데 겨울 여기에 이 부분에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스티어링을 컬럼 밑에 복사열을 이용해서 지금 뜨끈뜨끈하네요. 여기서 그 허벅지를 열을 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좀 추위 한기를 가시게끔 해주는 기능인데 앞으로 많은 차들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뜨끈뜨끈해지네요. 손을 대기가 어려울 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지금 소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그 우리 핫팩 있잖아요. 핫팩 같은 그런 오직 직물 소재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그런 운전자라면 상당히 마음에 들어할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네, 베뉴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또 색깔이 바뀌었는데 이지 트렁크는 들어있지 않고요. 열면 얜 또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베뉴가 혼족을 위해서 뭐 별의별 옵션들, 파츠들을 많이 내놨는데 오염이 잘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매트인 것 같습니다. 재단도 잘 돼서 아기가 잘 맞고요. 그리고 소재도 일반 애프터마켓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고퀄리티 같아요. 그리고 베뉴에는 좀 재밌는 장치가 있는데 현대기아에서 처음 보이는 거거든요. 이 트렁크 파티션이 이렇게 수납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위에 선반처럼 쓰다가 그냥 덮개로 쓰다가 큰 짐이 있을 적에는 아예 이렇게 내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를 걷어내 보면 바닥에도 또 2단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짐이 클 때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꽤 크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번에 갖고 나온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트렁크에다가 이 매트를 설치를 해서 매트가 만져보면 쿠션이 좀 있는데 두껍진 않지만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뒤에 개를 태울 경우에 심리적으로 그나마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고 이건 이제 개 전용 하네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제를 보니까 이것도 현대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거는 개 전용 하네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네스에 묶는 벨트예요. 그래서 이쪽 뒤에 이렇게 결속을 하네요. 개를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요 또 벨트가 있죠. 이거를 안전벨트에 묶으면은 여기서 애가 흔들리지 않게끔 조수석에 잘 앉아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이것도 개 털 묶는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개용 카시트래요. 진짜 별게 다 있네요. 개들이 멀미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이라는데, 이거는 이 밑에 패드가 있잖아요. 이게 그 평행을 맞춰줘서 반려견 반려묘들이 멀미를 안 하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런 개 털이라든지 개 똥 같은 거 오염해서 막아주는 그런 커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개벽 따고 됐네. 원테카 시트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눈길을 끌던데, 베뉴 전용 카 텐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텐트의 입구가 저쪽 트렁크와 일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 해치가 열려 있거든요. 저기에 딱 맞게끔 해서 결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요즘 오토 캠핑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현대 차원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었네요. 이런 소재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또 이 특징이 에어 밸브라고 써 있는데, 카 시가잭 있잖아요, 펑처 키트를 연결을 하면 그걸 통해서 전기로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텐트를 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텐트는 이제 7월 말에 시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텐트고요. 가격은 100만원 선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가잭을 이용해서 그 타이어 펑처 키트로 공기를 순식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베뉴 전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체어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같은 거는 포함사항 아니에요. 이 텐트만 팔아요.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레그룸은 지금 주먹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은 제 키는 178인데 주먹 한 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의외로 공간감은 괜찮습니다. 전에 스토닉 탔을 적의 느낌보다 살짝 좀 더 얘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보면 이 창문 밑에 라인은 높은 것 같습니다. 성인 어깨보다 약간 높아요. 그리고 이쪽은 C필러가 아까 바깥에서 보신 것처럼 두꺼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열 승객이 뒤를 내다볼 적에 어떤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개방된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쿼터글라스가 아예 연결이 돼서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평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 놓는 공간도 상당히 넓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콤팩트 SUV들이 2열 거주성이 좋게끔 느끼게 하려고 발 놓는 공간을 꽤 여유롭게 하는데, 베뉴도 그런 공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열은 별도의 어떤 암레스트는 따로 없어요. 컵홀더도 가운데에 없습니다. 이 밑에도 보시면 크게 튀어나오질 않았네요. 1열 뒤에는 네트가 달려 있습니다. 조수석도 그렇고 운전석도 그렇고 달려 있어요. 예, 지금 베뉴는 정차 중에는 진동은 간헐적으로 스티어링 휠에서만 느껴지고요, 암레스트나 이런 페달 쪽에서는 느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어 노브가 살짝 낮네요. 제가 시트 포지션을 보통 가장 낮춰서 앉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기어 노브의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뉴에 들어가는 지는 123마력의 15.7kg 포스미터 최대 토크를 내고요, 지금 맞물림 변속기는 CVT 무단 변속기이고, 고속도로를 올라왔는데 처음 느껴지는 건 바깥에서의 소음은 꽤 들어오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이런 변속기 소리는 이키그 CVT 변속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스티어링 감은 가벼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번에 베뉴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 트랙션 모드 다이얼이 있어서 한번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 에코, 노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한번 더 누르면 이제 트랙션 모드가 돼서 스노우보드, 샌드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달릴수록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래도 다소 있어요. 그리고 풍절음도 특히나 이쪽 A필러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CVT 느낌은 최근에 만났었던 그런 임의로 자동 변속기처럼
반을 쪼개가지고 변속감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세팅은 아니고요. 여전히 약간 RPM과 스피드 간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은 올라가는데 속도는 안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세팅이 좀 남아있고요. 그럼에도 주행 간에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 시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형태적으로는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몸이 붙는 부분에선 살짝 좁긴 한 것 같아요. 제 체격이 좀 평균 체형인데 그럼에도 약간 등받이도 그렇고 이 허벅지 받침은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실드가 겉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좀 누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타서 볼 적에 내다보는 그런 시야는 꽤 괜찮네요. 그리고 이 A필러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변속기를 매뉴얼 쪽으로 돌려보면 8단까지 들어가는 걸 보니까 CVT 안에서도 8단까지 이렇게 단수를 임의로 나누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트랙션 모드는 셀토스와 마찬가지로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트랙션으로 넘어가네요. 스포츠 모드로 들 경우에는 300, 400rpm 정도 바로 띄웁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시인성은 괜찮네요. 현대차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인데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약간 모노톤인데 흰색과 검은색만 지금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들어오는 소리 이런 건 다소 있는 편입니다. 상품 설명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좀 혼족을 위한 요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설계하고 이렇게 맞춘 차라고는 하는데 딱히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리면서 느껴지는 걸로는 그냥 뭐 일반 차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그냥 컨셉을 그렇게 혼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씌운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특색이 있죠. 그리고 SUV치고 시트 포지션이 다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앉았을 경우에는 어떤 자세적으로나마 약간 좀 달리는 재미도 추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딱히 어떤 내지르면서 타는 그런 타입의 SUV는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런 주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목적성까지도 두루두루 고려한 소형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시승이 도심 주행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사이즈 콤팩트 SUV들은 어떤 도심형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주행성에서는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서 오는 그런 출력적인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속주행에서도 지금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화면은 아까 인테리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약간 좀 작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보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높이도 지금 계기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그리고 또 플로팅 타입도 아니고 처음 보는 그런 레이아웃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운전대 감은 가볍네요. 일관되게 가벼운 게 있고요. 운전자에 따라서는 좀 더 묵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오히려 차의 좀 조향감에서는 편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철 같은 걸 지날 적에 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은 단단한 건 있습니다. 단단한 거 이상으로 좀 딱딱한 게 있네요. 떨어질 적에 지금 이 느낌은 우당탕탕 넘어갔는데 약간 좀 허둥대는 건 있네요. 네, 이상으로 배뉴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